안녕하세요. 클레이 장인입니다. 이번 작업은 바로 알로라 식스테일입니다. 자, 이번 작업 쉬우면서 조금은 까다롭습니다. 그래도 초반 덩어리는 간단하니 잘 보고 따라해 보세요. 일단 처음부터 한 번에 모양 잡으려 하지 마시고, 막 꺼낸 아이클레이는 민감한 아이라서 손에 힘을 빼고 적당한 양으로 초반 덩어리를 잡아야 실패를 막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작업을 하다 보니 바로 하는 거니 영상처럼 안 된다고 자신의 손을 탓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극히 드무니 포기하지 맙시다. 자, 이제 다리 일부분 색이 다르니 사진을 보고 대충 잘라주세요. 그리고 하나씩 붙여주세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다리를 붙이다 나머지 부분이 눌려서 낭패를 볼 수 있으니 항상 여유를 갖고 충분히 건조 후 다음 작업을 해주세요. 이제 꼬리인데 저는 큰 덩어리를 헤라로 눌러서 여러 개의 꼬리를 표현했습니다. 굳이 저처럼 안하고 하나씩 만들어서 합쳐도 되니까 여러 방법으로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게 쌓이면 나만의 노하우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했다면 몸통은 완성입니다. 이제 얼굴을 만들어 볼 건데, 얼굴은 펌이 들어간 머리카락 그리고 눈 말고는 쉽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귀는 크게 어렵지 않아 쉽게 따라 할 수 있고, 요 펌이 들어간 머리카락이 조금 성가신데 말로 표현하려니 조금 어렵고, 그림으로는 입체감이 뚜렷하지 않아 좀 난해한 편이고, 이럴 때 시중에 나온 피규어를 참고하는 것을 저는 추천합니다. 그럼 이런 까다로운 볼륨감을 잡는데 참고가 많이 될 거예요. 자, 이제 다 왔습니다. 귀의 포인트를 표현하고 눈을 표현할게요. 포켓몬의 눈은 생각보다 복잡한데 아예 판에 놓고 서로 다른 색을 하나씩 붙여서 완성 후 붙여도 되고 저처럼 바로 시작해도 무관합니다. 대신 바로 할 경우 대참사가 생길 수 있으니 잘 생각 후 작업을 진행해 주세요. 자, 이제 드디어 완성입니다. 이번 작업 할만했나요?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